러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여자친구를 차량 지붕에 묶고 질주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엄마가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귀를 뚫는 영상을 공개해 아동학대 논란이 나오는데 모두에게 공개되는 SNS 게시물 이대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달리는 자동차 지붕 위에 여성이 매달려 있고 여성의 오른손과 운전자의 왼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 세르게이 코센코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여자친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했지만 목격자들은 경악합니다. 결국 경찰에 우리 돈 11,700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코센코는 지난해 12월에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다로 돌진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발리 당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Get them pierced at a piercing shop. 미국에선 6개월 된 딸의 귀를 뚫는 영상을 올린 여성이 논란입니다. 아기는 몸부림치고 있지만 영상에는 행복한 아기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끔찍하다, 불필요한 고통이다 등의 비판을 포함해 2,600여 개의 찬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SNS상의 유해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모험적 영상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란 옹호론도 있지만 SNS 영상이 불필요한 모방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